네, 글로벌 모바일 폰들 또 9월 신제품 격돌이 예상되고 있는데 뭐 예정 그 어떤 뭐 스케줄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라 기자. 네, 이번 달부터 이제 하반기 스마트폰 업계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굵직한 업체들이 이제 다양한 스마트폰을 신제품을 출시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이미 3세대 폴더블 폰을 내놨는데 인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갤럭시 G 폴드 3와 이 지플립 3 같은 경우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프리미엄 쪽은 이쪽으로 공략을 하겠다라고 지금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 이제 보급형 모델을 내놓는데요. 일단 3일에 보급형 모델인 갤럭시 A52S 출시할 전망입니다. 이 갤럭시 A 시리즈가 대표적인 보급형 모델이라고 볼수 있는데 유럽과 인도 쪽에서 판매가 될 예정이고요. 8일에는 갤럭시 S21 FE라고 해서 이펜 에디션 모델, 준 프리미엄 모델이 공개가 됩니다. 지난 1월에 내놨죠. 이 갤럭시 S21의 보급형 모델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일단 필요한 옵션은 유지를 하고 불필요한 기능을 없애서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 S21이 99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됐었는데 70만 원에서 80만 원대까지 가격대를 낮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프리미엄 쪽에서는 이 폴더블 폰으로 공략을 강화하고 또 중저가 시장 같이 잡겠다라는 의도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애플 쪽에서도 아이폰 13을 내놓습니다. 14일에 공개를 하는데요. 기본 모델 내놓고요. 여기에 미니, 프로, 프로맥스 이렇게 4종으로 가격대는 80만 원에서 120만 원대 정도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주목되는 것은 적외도 위성통신 기능을 탑재를 하느냐 여부인데 만약 탑재된다면 스마트폰 업계에서 처음으로 적용을 하는 기술입니다. 통신이 잘안 되는 곳에서도 좀 긴급한 상황에서 이용자들을 돕기 위한 그런 기술로 보이는데 이 여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어서 이제 샤오미 쪽에서는 15일에 미 11T 시리즈를 공개를 하면서 플래그십 라인업을 선보이는데요. 8월 초에 프리미엄 제품을 하나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 폴더블 폰에 가려져서 좀 분위기가 확 식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좀 도전을 하겠다. 도전장을 내던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업계 전문가들은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의 어떤 승자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앞서 살펴봤듯이 이 3강 체제로 굳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일단 우세한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에서 일단 프리미엄 시장 같은 경우는 애플 쪽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점유율 모습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제 중저가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쪽에서 워낙 이 5G 모델 같은 경우 다양화해서 라인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 샤오미도 굉장히 급격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중저가 시장에서의 경쟁이 보다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삼성전자 쪽에 곤두 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촉각을. 그런데 지금 이 베트남 쪽, 동남아 쪽에서 이 델타 변이 확산 때문에 셧다운 문제, 그리고 공장 가동 중단하는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생산 차질 이슈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가 굉장히 관건이 될것 같고, 또 과거에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것에 견주어서 폴더블 폰이 얼마나 시장 확대를 할수 있을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앞서 투트랙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애플의 아이폰 그리고 샤오미의 또 신제품과 견주어서 또 전략이 얼마나 통할지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투자 측면에서 또 어떤 기업들을 보는 게 좋을지 이것도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일단 우선 부품 차질 문제, 생산 차질 문제 좀 산재돼 있는 상태인데 이미 좀 셧다운을 많이 제조사 입장에서는 겪었습니다. 그리고 4분기부터는 뭐 각국 정책 따라서 위드 코로나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제조사들도 어느 정도 유연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이 수요나 공급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줄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증권가의 생각이고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을 드렸어요. 좀 대형주로 살펴보실 만한 종목이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MLCC라고 해서 이제 스마트폰이나 뭐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그러한 소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전류의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하는 댐 역할을 하는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수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MLCC 글로벌 2위 업체입니다. 삼성전기가. 그런데 1위 업체가 일본의 무라타라는 업체인데 지금 공장이 가동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좀 반사이익 수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삼성전기 지금 MLCC 매출의 한 35%가 모바일 향으로 가장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아무래도 스마트폰 또 폴더블폰에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KH바텍이라든지 파인테크닉스 같은 종목이 7에서 9%대까지 올랐습니다. KH바텍은 오늘 신고가 흐름을 다시 한번 쓰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힌지, 그 접히는 부분 있죠. 힌지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폴더블폰이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한 80% 이상씩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폴더블, 폰만 아니라 뭐 태블릿이라든지 노트북에도 이것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 성장성이 보다 과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함께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폴더블폰 관련해서 이 액정 관련 종목이 초박형 강화유리 관련 업종을 또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도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요.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